우리가 품사가 중요한 게, 이제 여덟 가지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마지막으로 감탄사. 이렇게 여덟 개야. 앞으로 그런데 요거 두 개는 그냥 선생님이 묶어서 합쳐서 그냥 명사라고 부를 때도 많아. 이 앞에 있는 대는 대신한다는 의미야. 큰 대자가 아니고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우리가 왜 the boy가 그러니까 우리가 boy라고 하잖아. 명사에서 우리가 boy라고 하면 우리는 대명사 얘를 가리키는 말로 he를 쓸 수 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고 얘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치? 명사라는 거는 명자가 이름 명자 한자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생긴 건데 사자는 좀 복잡하지만 이거는 말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름이다.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한 개 또는 집단 집단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부족 이름 같은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말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잖아. 그지? 그렇게 되니까 하나를 얘기할 때는 호형이나 영민이도 이름이야. 명사에 되는,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 또는 한 명. 오직 한 개에 대한 이름들은 우리가 고유명사라는 말로 쓰기도 해.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니까. 물론 호영이라는 이름이나 영민이라는 이름은 다른 데도 있지, 그지? 배우 중에 영민이 있잖아, 그지? 김영민, 김명민이구나. 그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합치면 너라는 사람과 합치면을 때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대명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를 가리키는 것들이야. 그러면 얘들은 뭐를 쓰냐 하면 문장에서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라는 것에 사용을 하는 거야. 주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누구누구가 뭐뭐는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어는 행동을 당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뭐뭐을 를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보어는 일단은 설명을 해줘. 누구를? 앞에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나중에 다른 걸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가. He is a doctor라고 하면 이 doctor는 he를 설명하는 거야. 그가 뭐뭐 어떠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거든. 그걸 우리가 보충. 그래서 보충 설명이다 해서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현재는 선생님 품사 위주로 얘기할 거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일단 이름들만 맨 쪽에 있는 이름들을 익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명사하고 대명사는 그래서 문장에서 쓰는 주목보라는 말 여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자격증이 했잖아. 이제 직업인 거야. 문장에서 하는 일이 직업인 거야. 명사란 직업을 가지면 주목보 자리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주목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초반에 외우는 거는 명사 그러면 주목보 이렇게 외워두면 좋은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꾸며줘. 자, 설명한다는 여기도 있었지 아까. 그러니까 얘도 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자, 꾸미는 거는 스마트 보이처럼 쓸 때가 있지.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누구를? 명사를. 그러면 형용사는 동사를 꾸민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 그지?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야. 고우, 뭐, see, study, 이런 것들이지, 그지? 등등등. 부사는 뭐냐면, 형용사를 꾸미거나, 이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명사 말고, 다른 말을 꾸며. 자, 나머지는 일단은 몰라도 좋아. 전치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명사 앞에 붙여서 명사를 다른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with 이렇게 썬데이 하자. 썬데이 하면은 일요일이잖아, 그지? On 썬데이 하면 일요일 애가 되는 거야. 원래 썬데이는 명사였거든. On 썬데이가 되면은 부사가 돼. 부사나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 일요일 애도 됐지만 일요일 어이도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그냥 잠깐 다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가 알아뒀으면 지금 이후에도 필요한 게 당장은 아니 오늘 명사부터만 할 거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자는 거야. 품사에 중요한 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는 행동을 나타낸다 그냥 생각하고 끝인데 명용사는 뭐니 이거? 뭐라고 쓴가? 자, 명사는 대명사도 포함해서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보호가 되더라. 그래서 명사 그러면 주목보 주목박 초성이 같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주목보는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형용사는 보호로 쓸수 있어. 보호로만 쓸수 있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아, 관계를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보호로 할 때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형용사는 뭐냐? 이러면은 명사를 설명하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라는 거. 역할이 이제 중요하거든. 주어는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일단은 문장에서 누구누구가 주인공이지, 주인공. 목적어는 무엇을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지. 얘는 보충 설명하는 아이.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넣어놓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놔야 돼. 자, 부사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뭐 꾸미는 말이 있고 꾸밈을 받는 말이 있어. 꾸미는 말은 영어에서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 형용사와 부사야. 다른 건 꾸미지 않아.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명사를 부사처럼 그 아이언맨이 수트 입고 변신하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 아까 전치사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는 수트인가?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입고 아이언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명사고. 수트인 전치사를 착용을 하면 다른 게 돼.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 동사에도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였던 놈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변신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부사도 똑같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한 단어만 있는 건, 한 단어짜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자. 꾸밈을 받는 말은 정해져 있어. 형용사는 누굴 꾸민다고 했어, 아까? 명사야. 명사. 대명사밖에 없지. 다른 건 명사,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얘기하면 틀리겠지, 그지?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뭐뭐 한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그래서 깨끗한 깨끗한 다음에 명사를 한번 넣어보자. 우리말로 명사 자동차 넣어보자. 되니 안 되니? 되지 그지? 깨끗한 자동차 되잖아. 그지? 그런데 부사는 뭘 하느냐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자, 그러면 청소하다를 하면 깨끗한 청소하다 말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 깨끗이 또는 깨끗하게지. 그러니까 뭐뭐하게 뭐뭐이 이렇게 되는 경우지만 깨끗하게 되는 거지. 우리말에서 한국어의 형용사 한국어의 부사인 거지. 우리말로도 구분이 되지, 그지? 영어에서도 그런 거야. 그래서 부사가 아니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해필리는 뭐야, 해필리? 혹시 아니? 해피는 뭐야? 기쁜, 행복한이잖아. 근데 해필리는 부사야. 행복하게. 행복하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뒤에 명사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혁명이라고 기억하면 돼. 혁명. 이거 읽으면 우리가 혁명이잖아. 혁명을 일으키다. 그지?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만 명사. 이거 여기 딱 돼 있지. 이렇게. 나머지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데 동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 그리고 형용사. 가끔은 문장을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몰라도 좋다. 지금은.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중요한 품사라는 거는 이러지. 명, 형, 부, 동. 네 가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 자, 명, 형, 부, 동 네 가지. 명, 형, 부, 동 네 가지지. 그지? 그 중에 명사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의 수식을 받지. 심지어는, 왜냐하면 매우 빠르게 하면은 매우도 부사, 빠르게도 부사인 거야.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기억해 둘 게,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를 꾸며고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 꾸며준다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식한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수식? 응. 장식 비슷한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수식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 수식하다. 장식하듯이. 그래서 명사를 꾸며, 명사를 수식해. 그래서 나중에 꾸며주는 말을, 꾸미는 말을 우리는 수식어라고 부르고, 꾸밈을 받는 말을 당한다 할 때, 우리 해를 당한 사람을 뭐라 하지? 범죄, 맞아. 피해자다. 피자가 당한다는 뜻이야. 피고, 고소를 당한 사람. 그리고 피험자라는 말도 쓰거든. 실험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힘든 게 영어만 몰라서 힘든 게 아닐 거야. 지금 이때 되면 우리가 국어로도 단어가 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한자말 같은 거 나오면 설명을 계속하면서 천천히 할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피수식어라고 하는 거야. 요 페이지가 오늘 참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걸 우리는 머릿속에 잘 넣습니다. 이게 문법의 10% 정도인데 이까지 조금만 더 하면 이 문법이 한 30%까지 늘려줄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 그러면 명사 대명사 그러면 아니 쌤이 주목을 지었잖아. 주목보 주목보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혁명을 일으킨다. 그지? 형용사는 누굴 꾸며준다? 혁명 명사를 꾸며준다. 부사는 명사 빼고 형부 동 이렇게 꾸며 구분을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가 우리가 축구 선수는 한 팀에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게 11명이고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정돈이 돼서 익혀줘야 돼. 그래서 요표가 중요해. 자, 그러면 또 보자. 또 얘기할 게, 우리가 우리가 영어에서 누군가를 꾸밀 수 있는 말은 두 개밖에 없었다, 그지? 명형부 중에 명사를 빼면 형부는 꾸며주는 말이지. 그러면 형용사가, 그러니까 형용사가 꾸며주는 말 하나밖에 없지. 뭐지? 명사. 그러면 나머지는 명형부에서 명사 빼고 형, 부, 마지막 동. 그렇지? 이렇게 부사는 형부동, 명사는 형용사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명형부동 네 가지. 그래서 떼서 명사는 형용사, 형부동은 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면 cute cat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큐트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 큐트 캣 할 때 큐트는 그러면 형용사야 부사야? 큐트 캣. 캣은 품사가 뭘까? 그치? 캣은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양이과에 들어간 고양이과 그래버려. 고양인데 우리가 길거리 고양이에서 야옹야옹 그리는 동물들을 통틀어서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 그치? 영어에서는 캣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캣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지.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조금 쉬어야 된다. 여기까지 좀 쉬자. 그치? 너희하고 선생님이 안 지친다. 선생님이 제일 아주 지치는 반이 안 다녔는데, 중2 올라가는 누나하고 형이 있어. 정말 열심히 안 해. 학원은 매일 와. 왜냐면 숙제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매일 와서 공부하거든. 근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좋아졌어. 근데 집에 가면 복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걸으면 학원에 왔으면 하거든. 선생님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기운이 나빠져. 근데 너희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하니까 안 졸잖아. 나는 너희가 힘들어서 졸 걱정도 했는데, 너희 선생님의 몇 명이 밖에 있는 조교 선생님 있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거든. 도윤이 형 아니? 아는 형이야? 너 형 친구장. 선생님이 중학교 들어가기 딱 요 무렵 정도에 왔어. 그래서 고3까지 다녔잖아. 오래 다녔지, 그지?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 지금 초등학교 또 시작한 애들이, 이번에 한 두 명 그만뒀어. 더 이제 다른 종류의 걸 해보려고 딴 학원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 저렇게 이제 꾸준히 복습도 잘하고 하면 좋은 레벨로 가는데, 오래 다녀도 복습 안 하고 그러면 선생님 힘들지, 지치지.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 오면, 이렇게 너희 같은 학년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설명할 때 말이 어렵거든. 영어 다 품사가 한자 말이잖아. 명사, 형용사. 형용사는 형태와 용모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없니? 용모. 용모 단정. 그래. 용모라는 건 외모나 꼭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 보이는 외부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형용사, 그러니까 형태나 어떤 용모를 얘기하는 거거든. 부사는 무슨 뜻이냐면, 부사는 붙여 쓴다는 뜻이거든. 부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다 이유가 있거든. 지금 이거는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쓸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쓰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만 쓰는 건데, he goe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는 간다, 그지? 그 다음에 ball을 쓰는 경우하고 목적어를 쓰는 경우, 요게 제일 간단한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누가 뭐뭐 한다. 근데 보호가 있으면 세트로 합쳐서 어떠하다 라는 거나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한다도 되지만 이다 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목적어는 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보는 주어를 보충 설명을 하는데 뭘 나타내냐면, 명사를 쓸 때는
직업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셈이 신분이라고 하거든.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써야 돼. 자, 예를 들어서 He is a cat.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얘 명사잖아, 그지? 관사를 뺄까? cat이 명사란 말이야. 근데 명사를 쓸 때는 주어에 뭐라 해야 돼? 신분이라 해야 돼. 근데 신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쓰면 뭘 하면 될까? He is a doctor. 어, 뭐 엔지니어 좋아. 엔지니어 이렇게 쓰자. 그러면 직업이니까 신분이 맞지, 그지? 이건 오케이인 거야. 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쓸 때 명사 보호를 쓰면 직업이나 이름이 안 되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보호를 쓰는 거 형용사도 있었잖아. 형용사로 쓸 때는 상태를 나타내면 돼. 그냥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 말만 맞으면 거의 돼. He is clean. 근데 그는 깨끗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어. 결백하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한다. 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주어의 직업, 이름을 나타내는 보호가 되든지 명사일 때는, 형용사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야. 주어도 무조건 명사고. 아까 그랬잖아. 명사가 주목보 다른다고 했지. 보호자리만 형용사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서 요게 추가가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영어 문장을 보면 동사는 우리가 뭐 go나 see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동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앞쪽에 나온 애가 주어고 뒤쪽에 나오는 애가 보호 아니면 목적어거든. 그치? 그럼 이거 구분만 하면 간단하잖아. 자,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 주어하고 보호는 서로 같거나 관련이 있는 거야. 요거는 약이라고 쓰는 거야. 거의라는 뜻이지. 그하고 주어하고 목, 어이, 뭐야. 어머나. 자,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달라야 돼. 자, he hit the ball. 얘는 관사인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얘하고 그하고 공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인 거야. 아까 여기 있어. He is a doctor라고 하자. 그가 의사이지. 이 꼴이지. 그러니까 보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으면 보호, 다르면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때리면 맞는 애가 목적어거든. 근데 주어하고 늘 거의 대부분은 다르지만 같은 경우도 가끔 있지. 방금 했잖아. 내가 나를 때렸잖아. 그러니까 he hit, 나중에 어려운 건데 him이라고 안 하고 himself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참고로.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 이때는 어떤 거냐면 주어하고 주어와 같지만 보호가 아니고 목적어라고 표시해 주는 거야. 오늘 거는 이걸 노트에, 아, 노트를 하나 준비해.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딱 하나 사면 이제 표지를 이렇게 넘길 거 아니야. 여긴 쓰지 말고 넘겨서 한 장 더 넘겨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긴 비워. 또 넘겨서 여기 쓰고 여기 비워도. 왜냐면 빈 데는 나중에 복습할 때 같은 내용을 나란히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돼. 알겠지? 필기할 거는 오늘 아까 요 페이지하고 두 페이지만 하면 돼. 요 직전 페이지 있잖아. 요 이 페이지랑 요 페이지랑 두 페이지만 필기하면 될까? 자, 명사 설명을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오늘 명사 설명까지 못 들어가겠다. 요것만 자세히 이해해도 된다. 자, 그러면은 볼게. 거꾸로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해 보자. 동사를 우리가 알면 동사 자리라고, 이 동사는 우리가 실제로는 알기 쉬워서 동사지만 서술어라고 불러. 그래서 다 어가 돼. 그지? 서술어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품사로서는 동사, 문장에서 쓰면 서술어가 되는 거야.
같을 수도 있고 한 단어만 쓸 수도 있고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어나 동사나 보어나 목적에는 단어 한 개만 들어가지는 않아. 여러 개가 붙여 들어가. 관사 얘기가 지금 하긴 해야 되겠네. 우리가 보면 더 보이나 어 보이 같이 쓸 수 있지, 그지? 어, on, apple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관사라고 불러. 이 근데 관은 한자말로 이렇게 쓰는데 왕관할 때 관자야. 왕은 임금이잖아. 임금이 쓰는 모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 같은 거야. 모자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까 수식을 한다 그랬지. 수식한다. 꾸민다.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 수식어.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은 꾸민 받는 말에 흡수돼. 왜? 그 일부니까. 너희 똑같은가? 너희 옷은 독립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가 옷을 입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지. 영민이 옷을 입는다고 호영이가 영민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는 옷 같은 거는 그냥 너희들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모자를 하나 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더 보이도 보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꾸며주는 말 쓰잖아. 더 톨 보이 뭐 더 스마트 할까? 스마트. 이렇게 되는 경우는 더도 꾸며주는 이거는 나이키 이건 모자라고 생각하자. 모자. 얘는 패딩인 거야. 꾸며주는 거 그지? 그러니까 더도의 일부 스마트도 일부니까 얘는 핵심은 얘지 그지? 얘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가. 그러면 이거는 통틀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문장의 주목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됐지? 자, 이 다음 페이지는 설명은 안 해도, 그러니까 필기는 안 해도 좋은데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또 설명을 조금 더 할게. 또 정리하는 거야. 아니면 자, 다시 명사, 대명사는 주목보.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는 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우리는 명사를 설명하는가. 보는 보충 설명한다고 했지. 보충 설명하는 말. 여기서는 주어를이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이렇게 합니다. 형용사의 기능이 하나 더 있죠, 그지? 명사를 꾸며. 그러니까 수식한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부사는 우리가 명형 부 동 중에서 명사 빼고 이만큼을 수식까지 꾸며준다. 그지? 명사는 형용사가 가니까.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꾸미는 기능을 가진 말. 가진 것은 두 가지지. 형용사하고 부사.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형용사와 부사는 꾸미는 거야.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은 명, 형, 부, 동. 형부는 지가 꾸미는 기능도 있지만 꾸미면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지. 형용사는 명사, 부사는 나머지.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 페이지만 필기해도 될 것 같다. 필기는 앞에까지 말고 줄이자. 이 페이지만. 자, 그리고 아까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이렇게 기억하자. 자, 왜냐하면
이거는 맞는 녀석.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동사보다 이제 서술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가장 좋은 거는 수로동사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서술어로 사용된 동사다. 이렇게 해서 수로동사라는 말이 제일 좋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거나, 보어이거나, 목적어인데, 주어하고 보어는 서로 같거나, 관련이 있거나,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다르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쌤이 이리저리 돌려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 않은가. 다음 시간에도 이게 잘 안 되면 쌤이 더 설명할게. 자, 또 한 가지 기능은, 저 아까 그러니까 관사. 관사는 명사의 모자야. 대명사에는 관사를 안 붙여. 오직 명사만. 알겠지? 자, 모자라서, 그리고 관사는 명사의 일부다. 그리고 꾸미는 말도, 꾸미는 말도 꾸밈 받는 말에 흡수된다. 일부. 일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예를, 자, the very old park 하자, 이번에는. 자, 얘가 우리가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얘는 모자. old는 패딩. 바로 이렇게 꾸며. 그럼 very는 누굴 꾸며줄까? the는 아까 여기 흡수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흡수되지. 흡수, 흡수. 얘는 누구를 꾸며줄까? 베리는 뭐야? 뜻이 매우, 매우. 많은 하면 형용사잖아. 많은 책 이렇게 되잖아. 베리는 very much, very man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베리는 old를 꾸며주는 거지. 그 얘한테 흡수되는 거야. 얘는 패딩의 장식품. 이 되는 거야. 마크 같은 거, 나이키 붙은 거. 그래서 얘가 흡수돼서 한 덩어리로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 꾸며주고, 그 전부 다 있으니까 이까지가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 덩어리인 거야. 조금 어려운 말로 명사구라고 해. 그래서 추가 하나 더 설명을 할까? 요거는 지금 알아둬도 괜찮은데, 나중에 영어에서 우리가 구하고 절이라는 게 있어. 구나 절은 공통점은 단어가 여러 개야. 잠깐,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하면, 이 페이지에 쓰면 나중에 출력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하나를 여기 더 하자. 페이지를. 페이지를 줄여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단어를 뭉친 것. 그러니까 여러 단어란 얘기야. 자, 그거는 우리가 구가 되든지 절이 되든지 이렇게 얘기해. 영어에서는 구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야. 그러니까 이걸 마포구라고 생각하면 돼. 마포구에는 우리가 갈 데가 별로 없지. 볼 게 별로 없지. 네. 별 거 없는 거야. 축구장 빼고는. 그지? 저기 상암 경기장 말고는 별 게 없지. 자, 그런데 우리 절에 가면 뭐가 있니? 절에 가본 사람. 불국사 석 이런 데 가본. 저기 가봤지. 그지? 절에 가면 뭐가 있디? 석가모니 상도 있고. 그지? 불상도 있어. 근데 우리 스님 있잖아. 스님. 스님을 우리가, 대장 스님은 혹시 무슨 스님이라고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어? 대빵이라고 설마 하겠어? 주지 스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주지 스님이지. 꼬맹이 스님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니? 꼬맹이. 아, 동 할 때 동자를 써서 동자 스님이라고.
주동이야.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걸 얘기해. 절은. 헷갈리면 그러니까 주동이 있다. 주지스님과 동자스님이 있는 게 절이야. 됐지? 자, 그런 건 뭐냐면 차이를 볼게. 인더파크처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그까지 할 필요도 없네. 자, 아까 했던 very, the very old park. 네 단어짜리지. 그냥 단순하게 뭉쳐진 거야. 끝났어. 그런데 우리 어떤 경우 있냐면 I know, 나는 알아. That 같은 것들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라고 하거든. I know that he is kin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여기 주어하고 동사인 거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아직까지는 주어 동사 잘 모르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해서 누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거야. 이 부분도 있지 그지? 나는 안다. 이거는 이때 이 대스를 우리는 뭐뭐라는 사실이나 뭐뭐라는 점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 그래서 그가 카인드는 뭐지? 친절한. 그는 그가 친절하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지.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주어 동사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이라고 할 수 있지. 구가 아니고. 얘는 구고. 절이 아니지. 그니까, 구는 안에 별 게 없고, 절은 주지스님과 동자스님이 있는 거야. 됐지? 자, 돌아가자. 따라가서. 자,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하자면, 명사 대명사는? 자, 형용사는? 보어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명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명사를 설명해. 다 명사야. 명사를 설명하거나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부사는 명사 빼고. 입에 아직 안 붙었지 그지? 명형부동 그리고 주목보 이 세 가지가 입에 붙어야 돼. 자, 그래서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명형부동 중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형부동을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게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전치사나 접속사 이런 건 수식을 안 받거든. 나중에 감탄사 등 수식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딱 자르는 거야. 명사만 형용사, 나머지는 다 부사.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렇게 잘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어하고 같은 아이는 같으면 보충설명, 보어. 다르면 목적. 그렇지. 그래서 목적이 두 쪽에 맞는 아이니까 때릴 때 맞는 아이니까 다 주어하고 다른 아이 가능성이 높지. 같은 경우도 가끔 있긴 하다면 그건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그리고 관사는 모자에 왕관처럼 쓰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일부분이다. 이게 오늘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야. 요 페이지만 필기하면 돼. 일단 쌤이 요거는